굿모닝 비트코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1일 화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의 송유원입니다. 화요일 아침 시장의 분위기 상큼하게 출발합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반등에 성공하며 상승세를 연출하고 있고 리플과 이오스의 경우에는 짙은 초록색으로 조금 더 크게 오릅니다. 주요 상위권 암호화폐들 모두 시원한 상승세로 출발을 하는데요. 시장의 가치는 2,193억 달러, 그리고 비트코인의 점유율은 현재 67.6%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장의 상위 10개 종목 모두 오르고 있고요. 20위까지 범위를 넓혀봐도 레오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세를 연출합니다. 내리는 것을 확인하는 게 더 빠를 정도로 전반적인 반등세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거래소 상황도 체크하시면요. 조정된 거래량 위주로 보겠습니다. BKEX 그리고 바이낸스 거래소가 가장 최상단 상위권으로 올라와 있고요. 시장이 활발해졌다는 증거로 거래소들의 거래량 역시 그래프상으로 쭉 올라오고 있는 것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빗썸과 업비트는 각각 36위 그리고 42위에 위치합니다. 바로 빗썸으로 가보시죠. 빗썸에서 비트코인 985만원대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 자체는 상당히 좋은 편인데요. 내리는 종목들도 없는 건 아니지만 상승하는 종목들이 우세한 상황이고요. 하락률 자체도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로엑스 지금 상황을 보시면 제로엑스 비트토렌트 그리고 믹스마블 등이 내려가고 있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5% 이내로 3% 이내로 대부분의 코인들 내려가는 등 그렇게 큰 하락률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현재 업비트는 서버 점검 중이라서요. 정확한 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와서 오늘은 시황 뉴스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을 이끈 주역은 미국 주식시장이었습니다. 이 주식시장에서는요, 먼데이 블루스가 아닌 먼데이 그린이라고 할 정도로 3분기에 들어서 이 기록을 탄탄하게 다지려는 좋은 시도가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까지 영향을 받아서 가격이 반등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말했던 것처럼 비트코인과 주식시장 혹은 글로벌 마켓의 상관관계가 명확하게 있는 것으로 오늘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는 나타났습니다. 이 비트코이니스트.com에서는요, 비트코인이 글로벌하게 통용되는 화폐인 만큼 이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미중 무역 분쟁의 갈등이 다시 한번 등장하고는 있지만 투자자들의 자신감을 막지는 못했다라고 분석하고 있는 오늘 암호화폐 시장 상황 또 그 반등의 상황 분석한 기사를 보셨습니다. 자, 이외에도요,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 이유로 꼽히는 원인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예, 테더가 2천만 달러 규모의 코인을 추가 발행하면서 가격 조작의 가능성도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 테더에서 약 2,000달러 상당의 코인이 발행이 됐습니다. 지난 24일 가격이 급락한 직후에도요, 비트파이넥스는 테더 코인을 추가 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인위적인 추가 발행이 시장에서는 부분적인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한편에서 있었습니다. 최근에 블록체인 투명성 연구소도요, 테더 거래량의 64%가 워시 트레이딩으로 밝혀졌다는 조사 결과를 냈습니다. 워시 트레이딩이란 거는요,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토큰을 매도한 다음에 다시 사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트레이딩인데요. 이번에 40개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투명성 연구를 한 결과 테더와 모네로가 워시 트레이딩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연구로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더 거래량이 64%가 워시 트레이딩으로 밝혀졌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는데 모네로 같은 경우에는 테더보다 더 높은 90% 이상이 워시 트레이딩으로 밝혀졌다는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알트코인의 대장 주격이죠.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지난주 손실분을 빠르게 회복하면서 180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고 봅니다. 아직은 축하할 때가 아니다 라는 기사도 나왔는데요. 자, 지난주 167달러까지 폭락을 한 이후에 이날 5% 이상의 상승세를 견지하며 178달러까지 올라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양호한 상승세긴 하지만요. 지난주 시장 폭락 전 가격 대비 여전히 11.6% 낮은 상태일 뿐 아니라 3개월 전에 비하면 50% 이상 하락한 상태입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처리된 거래 건수가 9월 들어서 70만 건 수준으로 감소를 했는데요. 가격이 최고치를 기록했던 6월 24일 100만 건 이상과 비교를 하면 상당히 많이 줄어든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을 만회하려고는 하지만 아직은 불안정한 상태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리플과 이오스의 급등세도 눈에 띕니다. 리플은 호재로 인한 덕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플은 최근 아이슬란드의 기술기업 알그림의 인수를 발표를 했는데요. 덕분에 시장의 기대감 때문에 반등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알그림을 통해서 새로 구성되는 개발팀이 은행 그리고 다른 금융기관들의 국가 간 결제를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유동성 상품을 개발할 거라고 발표하면서요. 이 호재가 가격에까지 적용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이유 그리고 개별 코인 소식들까지 보셨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포브스발 기사인데요. 몇 년 사이 기존의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많아지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는 분산금융 디파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금융 시스템은 중개자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보안상의 위험에 직면할 수가 있는데요. 송금 서비스나 증권거래소 등 금융 중개 기업들이 심각한 수준의 사이버 범죄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금융 시스템은 지역과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안전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스위스에 본사를 둔 자산관리기업 레이니어 에이지의 사례를 보면 원래 이 회사는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왔지만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암호화폐와 일반 통화를 단일 계좌로 운영하기 위한 유럽의 전자금융 서비스 등의 도입도 다양하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암호화폐와 일반 화폐를 단일 계좌로 운영하는 건 전통적인 서비스에서 상당히 벗어난 혁신적인 서비스 사례인데요. 자, 이렇게 전통적인 서비스에서 벗어나서 특히 보안이 중요한 금융업계에서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는 회사들이 많아진다면 생태계가 더 다변화되지 않을까라는 금융업계의 기대감까지 포브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코인베이스, 서클, 비트트렉스, 크라켄 등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암호화폐 가치를 주식처럼 평가하는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평가의 기준은요,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자산과 거래 불가능한 자산 여부입니다. 1등급에서 5등급까지로 분류를 하고요, 점수가 높은 종목은 증권으로 간주를 하고 낮은 종목들은 발행과 매매를 제한할 예정입니다. 이 증권으로 거래할 수 있는 종목들은 메이커, 폴리메스, 그리고 리플 등인데요. 메이커와 폴리메스는 4.5, 그리고 리플은 4점 정도를 받았습니다. 비트코인은 이 시스템에서 1등급을 받았습니다. 신뢰할 수 없다기보다는요, 지난 2018년에 이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비트코인은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라고 발표를 한 바 있죠. 자, 이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현존하는 유일한 암호화폐 평가 서비스는 와이스 레이팅스가 제공하는 와이스 크립토 레이팅스가 현재로서는 유일한데 이 주요 거래소들이 모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더 신뢰감 있는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투자 위험, 보상, 기술 또 산업 수용성 등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한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뉴스 보셨고요.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비트코인 선물가 역시 오름세를 견지합니다.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는 10월물은 270달러 정도 올라서 8,275달러를, 11월물은 8,345달러를, 12월물은 8,375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큰 변화 없이 상승세를 이어나가는 중인 암호화폐 시장까지 보시고 계시고요. 좋은 흐름을 주중 지켜나갈 수 있을지 저희와 꾸준히 상황 보면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저는 블록미디어의 송희원이었습니다. 본 방송은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특정 암호화폐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